개발로 사라질 뻔한 마을. 서대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있는 삼성병원과 경찰 박물관 사이에 위치한 도남은 마을. 한때 개발에 밀려 철거될 뻔했던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먼저 입구에서 만나는 세문한 극장. 지금은 극장조차 디지털화되어 이젠 볼 수도 없는 필름들과 비디오 테이프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는 당시의 두 편 동시 상영하던 극장의 모습이 아련하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극장 내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필름 영상기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빔 프로젝트로 상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 그대로 필름 영상기로 상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옆에 위치한 서대문 사진관. 서대문 사진관은 동네마다 위치해 이발소, 전파소와 함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사진관 역시 디지털에 밀려서 간혹가다 하나씩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 반가웠다. 앤틱하게 꾸며놓은 배경에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해볼 수도 있고 상주하고 있는 사진작가분이 촬영을 해주시기도 한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골목 안에 위치한 만화방과 오락실. 오락실에 들어서면 어디서 구해놨는지 옛날 게임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오락기들은 방문하는 누구나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다 작동하고 있었다. 2층에는 오락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만화방이 있다. 지금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공부하는 책은 안 봐도 만화는 하루 종일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했던 당시의 나의 모습인데 지금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한다고 닥달하는 내 모습에 피식하는 웃음이 났다. 만화방 한켠에 못난이 인형과 오려서 가지고 놀던 종이 인형들. 다른 골목에 들어서니 서대문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지금도 간혹 시골에 여행 가면 아주 간혹 볼 수 있는 여인숙 간판을 이곳에서 보다니 어떨까 하고 들어가 보니 여인숙을 미술관으로 꾸며놓았다. 마침 갔을 때에는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있었다. 미술, 예술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말 작은 느낌과 행복을 주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잠시 작품들 감상에 빠져보았다. 거리 한쪽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벽화가 자리하고 있고, 특히나 도나물 박물관 마을은 김구 선생께서 귀국 후 거주하시다 서거당하신 경교장이 바로 작은 길 하나 건너면 있으니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화를 돌아서면 독립운동가의 집이 있다. 안쪽에는 1930에서 40년대 독립운동가의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았다. 물론 실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 거주했던 집은 아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다양한 소품들과 독립운동가들의 행적들을 전시함으로써 3.1운동 100주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다. 박물관 마을은 아직도 곳곳이 공사 중인 진행형이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박물관 마을을 최종 준공된다고 한다.